자, 우리 3프로TV에서 늘 만나 보고 있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야, 근데 대선 테마주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댓글이 왜요? 아니 서로 이 후보 다 저 후보죠 다. 아. 여기는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예, 투자하고 경제만 다루는 걸로 네.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이제는. 아, 경제 얘기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시장 한번 쭉 흐름 좀 보고 예, 우리 시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예, 지난 시장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에 미국 나스닥 2%, 다우 1%, S&P 500이 1.8%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게 주간인 거죠? 주간입니다. 네. 예, 미국이 2주간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 주 초까지 주 중반까지도 상승을 했었어요. 이 하락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하락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하락의 이유를 짚고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살짝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이 많이 올라왔습니니다. 1800, 온수당 186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9%까지 살짝 내려왔는데요. 단기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경기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에 마지막 주에 급반등을 했었고요. 2월 첫 주도 강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초까지 강세를 보이다 후반에 약세를 보였는데 목요일, 금요일 이틀 하락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은 CPI 급등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크라이나 우려로 인해서 하락을 좀 했습니다. 즉 금요일 날 오전에 다시 반등 시도를 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후반 들어서 하락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 영향이 있다는 거. 이걸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번 주에는 가장 큰 이슈가 우크라이나 사태고요. 음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든 해소가 되면은 해소되기를 우린 바라야겠죠. 이게 우려가 좀 잠잠해지면은 시장은 다시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3월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의해서 등락변 노선이 있었다. 여러분 아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오미크론 정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여행, 항공, 테마파크 등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즉,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실적 발표 후에 강세를 보인 반면에 네. 오히려 고포주 성장주들은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큰 흐름에서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3월 금리 인상에 관련돼가지고 시장이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내리하락한 것은 아니고 반등도 하고 했지만 네네. 지난주 금요일 날 우크라이나 우려로 인해서 하락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이 대략 다우 1, 나스닥 2.18% 정도 하락을 주간 단위로 보면 네네. 우리 시장도 하락을 했는데 우리는 코스닥이 유독 좀 많이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코스피가 0.09% 하락했습니다. 네. 보합이네요. 네, 보합 수준이었어요. 코스닥이 2.82% 하락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제 수급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수급을 보면은 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1.58조, 1.6조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 환매를 하면서 비차입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 것이거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7,860억 순 매도했습니다. 확연하게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수급의 변화가 생긴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선물 환매와 비차입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 그리고 LG엔솔이 살짝 약세로 전환되면서 LG화학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시장이 미국과 비슷하게 고포 성장주들이 매물을 맞는 반면에 소위 리오프닝주나 백화점주 이런 주식들이 상승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보합권에 마감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LG엔솔이 약간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이 다른 종목들을 좀 매수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위메이드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위메이드만 급락한 것이 아니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고퍼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계속해서 더 약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과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시장의 자금 이동이 눈에 확 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슈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면요. 오늘 유로존 12월 산업 생산이 있고 그리고 15일 날 미국의 1월 PPI, 지난주 CPI 때문에 좀 흔들렸죠. 오늘 PPI가 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2월 16일 날 중국의 CPI와 PPI가 있는데 중국의 PPI가 지난달에 약간 둔화됐었거든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1월 FNC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미국의 FNC 의사록 발표 안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얘기가 들어가면서 시장이 흔들렸죠.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17일 날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들이 나옵니다.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맨 밑에 빨간 글씨로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써놨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 전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수의 연준 인사들이 연설도 있고 그리고 3월에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네. 시장을 가만히 보시면 그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또 조금 해소되면은 다시 급반등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였거든요. 지난주 여러분 보시면요, 지난 수요일 날 나스닥이 2% 급반등을 했을 때, 네. 급등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금리 인상은 25bp로 할 거고 올해 한 3에서 4회 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곧바로 반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니다 50bp 정도 하고 7월까지는 약 100bp 1%까지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또 빠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을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데서 좀 벗어나서 변동성을 주는 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말 이후부터 가장 크게 영향을 지금 시장에 주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것이 뭐 지금 뉴스로는 16일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 상황 전개가 이번 주에 가장 시황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내수주하고 중소형 성장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로블록스도 하고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왜 보면은 우리가 지난 경험적으로 보면은 소위 그 빅테크 종목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애플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로부터 약 2주 반 동안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네.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CPI, 중국 CPI, PPI 그리고 미국 네. PPI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데 네네.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가 그래도 뭐 크게 놀라지 않을 수준이다. 네. 혹은 뭐 어느 정도 나오면 야 이건 큰일 났다 이렇게 네. 우리가 좀 판단하는 절대 수치로는 이미 좀 지나간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 반응은 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월 대비 얼마나 이게 상향됐냐 이제 그걸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PPI는 지난달에는 10.3%에서 9%로 약간 둔화됐었어요. 네. 근데 이번 달에 이게 다시 10%로 올라간다. 아, 그럼 이제 위험한 예, 시장이 거구나. 위험한 거고. 네. 근데 뭐 9%대에 있거나 이게 둔화 상승폭이 둔화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건데 지난주에 미국의 CPI가 왜 문제가 됐었냐면요. 전월비 네. 전월비 한 0.4% 올라가지 않겠냐 그랬는데 0.6% 상승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전월비 예, 얼마나 예. 올라가냐 이미 이제 절대 수치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월비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 상승의 폭이 가파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둔화되느냐 이걸 보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번 주에 시황 전망하고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일단 매크로 환경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저런 세부 내부적인 이제 시장의 내부적인 말씀을 좀 드렸더니 이제 얼핏 제가 이렇게 댓글에 보면서 매크로 시황이 중요하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매크로 시황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작년서부터 올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왜냐?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긴축으로 갈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닥쳤습니다. 그걸 닥치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이제 이미 깔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건 이제 뉴스에 가져왔는데 지금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서구와 이게 부딪히는 거다라는 부분이 여태까지 있었던 국지전과 다르다라는 해석도 이제 있지만 그보다 시장에서 더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소위 에너지 가격의 상승,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반도체 소재들도 러시아에서 많이 수출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을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사태가 이뤄지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 더 폭등하는 게 아니냐 이걸 그러니까. 가장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예. 사태가 뭐 전쟁 난다고 한 지가 꽤 됐는데 예. 갑자기 지난 주말에 반도체 그 얘기 예. 처음 나와버렸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미동도 예, 안 했거든. 예.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네. 국지전으로 좀 끝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시장이 기대를 하고 그런 바램들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이제 급박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도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그래서 텍스트에 가운데다가 제가 안정시 반등 물음표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네. 지난 주에 미국 시장을 가만히 보니 아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좀 안정이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 시도는 좀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매크로적으로 볼 때 3월에 연준 긴축 시나리오 확정 시까지는 심리 위축과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아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작년에 시장이 막 이제 미국의 긴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파월 의장이 청문회 때 여러분 기억을 되돌아보자고요. 청문회 때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년도에 금리 인상 하는데 3에서 4회 정도 할 거고 25bp씩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대 상승했습니다. 그때 시장이 안정화됐거든요. 즉 무슨 지금 시장이 기다리는 거 뭐냐면은 시장에서 예측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빅스텝이나 예상하지 않은 게 나왔을 때 시장은 크게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난 1월에 FOMC 회의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하락했거든요. 왜 하락했냐면요. 시나리오를 하나도 발표하지 않고 긴축 경로를 하나도 발표하지 않고 두고 보고 있다가 3월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3월에 연준에서 긴축 시나리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기다리는 건 그건 것이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변동성과 관망심기 그리고 등락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매크로 시황을 깔고 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는 수급과 심리가 훨씬 더 많이 좌우되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3월 동시 만기까지는 외국인들이 파생상품과 공매도 포지션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코스닥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LG엔솔의 외국인들 수급 영향이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날짜를 따져보면요. 우리나라가 3월 동시 만기,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3월 10일입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3월 15일과 16일 날 있어요. 네. 이거 중요한 이벤트 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또는 전체적인 인덱스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이러한 빅 이벤트가 있다면은 빅 이벤트 전에 쉽게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보수적 심리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이 전까지 시장이 그러면 보수적 심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전까지 시장이 그냥 급격하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찌 될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들로 봤을 때 공격적으로 위로 쏘면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밑으로 팔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상당 부분 보수적 심리 속에서 관망 심리로 갈 거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수급에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매크로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수급에 그리고 LG 엔솔의 수급 외국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겹다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시장이 그냥 이제 문 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분명히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건데 그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는 것이 이 구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투자자들이 해야 될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변화의 가장 핵심은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금리 인상, 즉 긴축의 시대로 들어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요건 한 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있어요. 작년에도 포스트 코로나,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얘기하면서 상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서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였던 소위 성장주들이 꺾여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리오프닝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시장은 어떻든 시장의 자금 수익률을 쫓아서 움직이는데, 작년에는 대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리오프닝주가 작년에 보라보는 식하고 이번에는 좀 다르다, 사뭇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 리오프닝주를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달리 보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장의 환경 변화 속에서 자금의 흐름, 그리고 어디 쪽으로 더 부각이 되는지 이런 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지난주 한 주에도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걱정이 되고 하지만 네. 지금 일부 섹터들을 보면은 뭐 금융 섹터나 아니면 음식료 섹터나 일부 섹터들,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을 보면 걔는 또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계속 거래를 하셨던 분들은 체감적으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즉 시장의 변화가 분명히 생기고 있다는 것을 네.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잘 체크를 좀 하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뭐 몇몇 뉴스들 좀 보면서 네.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뉴스, 시황과 연관됐거나 뭐 섹터 연관된 것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시황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 긴장하는 이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쭉 읽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국지적 군사 충돌은 주식시장의 단기적 변동성 후에 다시 반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크게 시장에서는 이것을 걱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 상승 유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는, 그래서 연준은 긴축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더 강화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혹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 하나 드리면요. 네. 이렇게 물리적인 국지적인 상황이 만약에 사태가 터진다, 전쟁이 터진다. 그랬을 때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한 이유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뭐냐면요. 주식시장은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기가 경기의 회복이 훼손되는 이슈가 발생이 되면 그건 시장에 영향이 큽니다. 그렇죠. 그거는 빅 이벤트고요. 그렇지 않고 일시적이라서 그것이 기업이나 전체 경기의 회복에, 이익에 훼손되지 않는 것은요, 시장에서는 그걸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죠. 예, 그게 좀 다르거든요. 그 구분의 차이가 있었다. 그걸 항상 어떤 이벤트를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연준 정책에 대해서 지금 관심도 많고 논란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계속 정책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 그리고 양적 긴축 일정,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건 재할인율 인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나온 게, 지난주에 더 빠졌던 이유는요. 지난 그 목요일부터 더 빠졌던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지만은 임시 FNC 회의, 긴급 FNC 회의를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긴급으로 하지 않겠냐, 요게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아, 3월 전에라도. 예. 그게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예. 여러 가지의 지금 이제 외신 보도로는 해프닝이었다라고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 낮출 때 그런 건 하긴 했죠. 그렇죠. 금리 예. 낮출 때는 했죠. 위기가 올 때는 예. 예? 예정에 없던 FOMC 예. 저걸 예. 소집해가지고 하는데, 금리 올릴 때는 저 딱 올릴 때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딱 두 번 있었는데요. 하나는 언제냐면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 후에 막 그 갑자기 인플레이션, 돈을 풀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니까 그때 한번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팬데믹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야지 이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흐름에서 그런 일은 그러니까. 뭐 특히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정책이 있는데 그보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아까 정포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변동성 요인이 뭐냐면요. CPI에
전월 대비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예, 증가율. 요게 안정화되면 시장은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다소 그냥 안정화되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 우리 이거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19년 그때요. 이게 축소가 되면은 디스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정화되다는 즉 단기물이 안정화된다는 게 또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네. 경기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가 하만은 이제 삼성전자가 인수한 회사이죠.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독일의 AR 기업인 아포스테라를 인수해서 AR 솔루션을 강화한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예. 이거 인수해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이 하만이 전자부품 회사잖아요. 차량용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온 이유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애플이 어떤 행보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많이 움직이죠. 그렇죠. 테슬라도 많이 움직이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이런 데 움직일 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AR, VR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이 약하니까 또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또 우리 기업 속에 잊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업들은 계속 이런 행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지난주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올해 2022년도에 LG그룹에 관심을 갖자. 근데 LG그룹 특정 그룹을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걸 또 가져왔냐면요. LG전자와 작년에 LG이노텍이 제일 히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뭐 LG이노텍이 제일 좋다 그랬는데 LG이노텍도 꽤 많이 내려왔어요. LG전자와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 기대를 하는 이유는 얘들이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전장부품, OLED에 포커스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이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에 삼성전자를 거론을 말씀드렸듯이요. LG전자와 LG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는 전적으로 애플과 테슬라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애플과 테슬라가 휴대폰의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네. 휴대폰이 얼마나 팔리느냐, 자율주행차를 얼마나 빨리 시험 생산을 하느냐 그리고 자율주행 전장부품을 어떤 걸로 쓰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네. 애플과 테슬라의 행보에 따라서 LG그룹 관련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보고서는 왔는데 저는 거꾸로 거기 더 나가서 이들이 때문에 그냥 무작정 기대하자는 게 아니고 애플과 테슬라의 행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을 투자할 때 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레버리지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이거 체감적으로 많이 느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으로 간대요. 네, 저희도 증권회사 전 직원이다 보니까요. G담보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5% 6% 이게 S급, A급, B급 이렇게 따지거든요. 네.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그룹에서 주식담보대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삼성증권? 삼성그룹에서요. 삼성전자. 왜냐면 저기 상속세 때문에.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상속세요. 상속세. 네, 상속세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초우량이잖아요. 초우량 네, 기업의 초우량 담보이잖아요. 여기 3.7% 정도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이? 예. 네. 그러니 그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 4%도 거의 없고요. 한 5%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진짜 그건 좀 예. 나는 해본 적도 거의 없지만 예. 신기한 게 예. 삼성전자 담보로 그것도 담보 비율도 LTV라 그러나 예. 그것도 상당히 여유 있게 해놓고서 상당히 여유있게 합니다. 예. 140, 150 합니다. 그런데 대출금리를 5, 6%씩 받는 건 뭐예요? 그렇죠. 엄청 높죠. 너무 비싸. 예. 예. 높습니다. 근데 주식담보 대출만이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도 5%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야 이거 시장도 어려운데 주식시장에서 MFA 있기보다는 그러면 이자가 높은 은행으로 가자라는 자금 이동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는 지금 이제 대출 금리만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한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매년 기결산하고 나서요. 네. 기결산하고 나서 반복되는 건데
관례 종목 편입이 상장 폐지 공포가 있죠. 여기요. 네. 이게 있죠. 근데 일단은 제가 그 종목 리스트는 여러분 포털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 리스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들이 여기에 들어가느냐를 좀 말씀드리면 네. 4년 연속 영업 손실. 아, 4년 연속. 네네.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3년 연속 영업 손실에다가 지난 4분기는 지금 안 나왔잖아요. 지난 3분기까지 영업 손실인 데들 있죠. 가능성이 농후하죠. 얘네는 아주 농후한 겁니다. 얘네들은 얘네들은 관리 종목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법인세 차감 전 사업 손실이 50% 이상의 2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건데요. 매출액이 코스피는 50억, 코스닥은 30억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위험합니다. 근데 네. 이거는 뭐 이제 상폐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회사 투자하지 마세요. 상폐 안 돼도 이런 네. 회사는 주가 안 오릅니다, 여러분. 네. 매출이 네? 이렇게 없으면. 아니, 4년 연속 적자 나고 네. 네? 네. 매출이 30억이 안 되는 회사를 네. 왜 우리가 투자를 하죠? 근데 꼭 그런 걸 갖고 있으면서 이럴 때 항상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 같는데. 그러니까 박 부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네. 여러분들의 투자의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적자 나는 기업은 투자 안 하겠다. 예. 예를 들면 난 매출액이 꾸준히 감소하는 기업은 안 하겠다. 예. 예. 이러면 상폐 당할 일도 없고 예. 상폐라는 건 극한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예. 예. 그렇죠. 사실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지는 건 상폐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시간에 팔지도 못하고 계속 빠지는데. 예. 예. 그래서 이런 범위에 있는 주식들은 아예 근처를 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이제 좋은 말씀 주셔서 저도 거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네. 뭐 상폐의 대상의 매출액이 코스피 50억 미달, 코스닥 30억 미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 떠나서도요. 우리 그 종목들을 보면은 연간 매출액이 뭐 200억, 300억 이렇게뿐이 안 되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어떤 이벤트나 뉴스가 있다고 해서 또 주가는 막 움직이는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간 매출액 절대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꿈이 있으니까요, 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우량 기업은 쪼이는 맛이 없다는데 주식 왜 쪼이는 맛으로 하세요, 주식을? 자, 손맛이 또 있습니다. 그냥 저 로또를 사시든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또 지난주 상황부터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뭐 저 괜찮으시죠? 뭐 컨디션?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그다지 많이 안 아파서 그래도 조심하십사 전파력만 강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보니까 평상시 같지 피로감이 않아요. 굉장히 크고요. 평상시 같지 않아요. 네, 평상시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네. 몸을 이렇게 잘 보호하시고 좋은 네. 음식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려?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좀 잘 찾아보세요. 원기를 좀 보하세요. 네. 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네,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